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서 그 이온 칼맥을 먹고 뭐 이런 게 좋아졌어요, 저런 게 좋아졌어요 하는 것 중에 제가 다뭐 고를 수가 없어서 눈에 띄는 거 그거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수면에 도움이 됐다고 하는 댓글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죠. 골다공증 자스민 킴이라는 분인데 골다공증 진단받고 이온 칼맥을 먹기 시작했는데 정말 잠을 너무 잘 자서 수면제가 혹시 들었나 문의까지 해봤어요. 영상 잘 살펴보지 않고 속단했던 거 미안합니다. 뭐 이런 글을 써주셨는데 그 이온 칼맥을 드셨을 때에 잠을 잘 자게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감정적으로 불안증이 있거나 긴장을 많이 하신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불면증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이온 칼맥은 말 그대로 이온화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었습니다. 이 칼슘과 마그네슘은 우리 뇌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칼슘은 우리가 근육을 그 수축시키고 마그네슘은 이완시킨다고 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경세포에서도 우리 신경에서도 걔가 수축과 이완의 작용, 그러니까 릴렉스하게 해주고 또 긴장하게 해주고 이런 것을 조화롭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긴장이 많이 되고 조급증이 있고 또 뭔가 우울하고 또 잠을 잘못 주무시고 이런 것은 어떤 긴장감, 뭐 이런 것들이 잘 해소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온 칼맥이 그런 걸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거 가지고 부족하신 경우에는 그 이온 마그네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하시면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다음 분은, 별님인데요. 별님도 뭐, 글 많이 남겨주시죠. 감사드립니다. 40부터 불면증으로 2년 넘게 고생하다가 선생님 강의 듣고 쿠킹 칼맥 복용한 지두 달이 됐습니다. 지금은 누우면 자고 눈 뜨면 아침이네요. 하하하. 정말 좋은 제품.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잠을 저렇게 잘 자게 됐다는 건 너무 희소식이죠. 더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분은 소박이? 이소박인가? 소박이라고 되신 분인데 아버지가 불면증으로 수면제, 유도제 등 올해 초부터 드시고 계시는데 한달 전부터 이온 칼맥도 드시고 계십니다. 만 71세인데 현재 하루에 한포 드시고 계시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십니다. 2포로 양을 늘려도 괜찮을지 여쭤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만족하실 정도 되도록 한 2주에서 한달 정도 2포 드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감사합니다. 부모님 두분다 이온 칼맥 드시고 계시며 효과에 만족한다면서 박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좀더 자세하게 추가로 문의를 드리자면 아버지는 우울증과 불면증 때문에 드시고 어머니는 골밀도가 마이너스 2.7이셔서 말씀하신 대로 한포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경우에는 우울증 증세가 심해서 약을 낮에도 밤에도 많이 드시는데 이온 칼맥을 같이 드신 이후에 좀더 잠을 잘 이루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선이신가 봐요. 이분께서 현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골다공증도 있고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이온 칼슘을 한 달째 먹고 우선 불면증이 확연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칼슘이 잠자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 때문에 먹게 되었는데 골다공증은 6월에 검사할 거라 아직 모르겠고요. 늘 귀한 정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6월이 지났는데 아마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면 만약에 뭐안 좋아졌대도 왜안 좋아졌는지를 그 과거 자료랑 이렇게 비교해서 볼 필요도 있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안 좋아졌으면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30 나노그램 per 데시리터가 안 되면 비타민 D를 거기 오를 때까지 한동안 드셔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골 밀도가 마이너스 3.0 거기 근간에 오시면 부근에 오시면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범위에서 하루에 두포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장미향님은 이온 갈매 복용 후에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런 댓글 남겨주셨고, 달빛님은 이온 갈매 덕택으로 불면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온 갈매기 혹시 혈관도 건강하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코피가 자주 나오는데 요즘 이온 갈매 먹은 기간은 현재 한달 반인데 잘안 나오니 신기해서 여쭤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코피가 안 나오는 거하고 뭐 이온 칼맥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혈관이 건강해지느냐 하는 문제는 마찬가지로 칼슘과 마그네슘은 우리의 그 내장 기관의 근육, 내장 기관의 그 근육의 이완과 수축, 이완과 수축 거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혈관의 탄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분은 태한이라는 분인데 저는 60세 여성인데요. 많은 세월 동안 부족한 잠으로 참 힘들었죠. 이온 칼맥을 7개월째 먹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네요. 그 다음에 안경희님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메시지 두번 주셨는데 저는 잠드는 순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눈을 꼭 감고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늘 실패하고 어떨 땐 하루 종일 한 시간도 안잔 적이 많았어요. 잠도 못 자고 온몸은 저릿저릿하고 이러다가 잠못 자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곧 죽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온 칼매 5개월째 먹고 있는데 잠들기도 수월해졌고 온몸이 저리는 증상은 아예 없어졌어요. 칼슘은 뼈에만 작용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우리 몸 곳곳에 스며들어 많은 작용을 하게 하는 것에 놀랍기도 해요. 이온 칼맥 파이팅! 저번 영상에서 선생님께서 칼슘이 모자라면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증상으로 죽는지는 현지 선생님도 모르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저한테 알수 없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피검사 온팔에 멍이 들도록 해도 아무 이상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죽을 것 같은데 병명이 안 나오니 입원도 할수 없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 정신 건강도 피폐해지고 그래도 살아야겠어서 유튜브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현니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전생에 무슨 칼슘하고 원수가 졌는지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흥분도 하시고 우리들한테 좋은 제품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보여주셔서 이분 영상을 어떤 날은 잠이 안 와서 새벽부터 하루 종일 보고 또 봤습니다. 그러던 중 칼슘은 비단 뼈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146가지 우리 몸에 작용한다고 하는 말씀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확률이 146이라? 그 말씀에 혹시 저희 병도 해장되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 뼈에라도 좋겠지 싶어서 주문해서 2월 2일부터 물에 타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2월 4일부터 그 증상이 1도 안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지? 우연인가? 그때부터 여태까지 몸이 덜덜덜 떨리고 머리는 해구산 쓰고 있는 것처럼 무겁고 사지는 아무것도 집을 수 없이 아프고 힘없고 그런 증상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아마 믿기 힘들 겁니다. 칼슘을 타서 마시는 순간 제 몸에 흡수되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지난 몇 년간 제가 먹었던 코랄 칼슘 병원에서 처방해준 칼슘, 골다공증 예방주사, 이 모든 것은 내 몸한테 무슨 작용을 했나? 저는 오늘도 어메이징 이온 칼맥을 물에 타서 마시면서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은 신경으로 아주 귀하게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십니다. 시작은 제병 때문에 했지만 뼈에도 좋아질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제가 6개월분 다 먹고 후기 올리겠습니다. 현지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참 그렇게 시달리던 불면증도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온몸의 통증도 같이.
지금 이런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칼슘이 우리 몸에 정말로 다양하게 예상치 않은 곳에 효과를 줄수 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이건 뭐 그야말로 간증에 가까운 말씀인데, 안경희님 정말로 이렇게 좋아지셨다니까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연락을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상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김겨울눈꽃님, 이분도 저한테 응원 많이 해주시는 분이죠. 현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평소에 선생님 영상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전 평소에 불면증이 있어서 4일 전부터 이온 칼맥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잠을 좀 깊이 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변화는 체온이 상승하는 느낌이랄까, 몸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좋은 제품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그걸 또더 효과 있게 해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서 이온 칼맥을 먹고 잠자는 거, 불면증에 도움이 되고 몸좀 뭔가 안정이 되고 몸이 전체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분들은 꼭 연락을 해주세요. 연락해주시면 제가 제 얼굴이 이렇게 찍혀있는 그 샨리 머그컵 그거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건강 제품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ᄒ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